다음 소식입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에 들어가면서 아직 신입생 입학식도 하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내일 사직 여부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협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인하 기자입니다.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3월 중순이지만 의대 건물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고신대 의대 신입생들은 아직 입학식도 못 치렀습니다. 지난 4일 예정이던 신입생 입학식은 2주 연기돼 오는 18일로 미뤄졌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대규모 휴학을 승인할 경우 교육부가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하겠다며 엄포한 가운데 부산 지역 의대들은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개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학기 학사 일정도 있어 개강을 계속해서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생겨 안 되겠습니까? 지금 좀 미뤄든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부산대를 포함한 전국 국립대 총장들은 교수들에게 국민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의 뜻을 접어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의대 정원 협상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또 2천 명 중 80%를 비수도권에 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약에는 더욱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4주째 이어지면서 대학병원들은 신규 응급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응급 환자의 경우 119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을 가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돼 주변 병의원이나 종합병원을 찾는 게 더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포털 이젠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병원과 응급실을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보건소로 전화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